네, 좋은 아침 3부에서는 해피약국, 캐롤턴에 있는 해피약국이죠? 해피약국의 황조은 약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네. 굉장히 살짝은 무거울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또 특히나 이제 그 어르신들 모시고 있는 집에서는 한 번쯤은 알아둬야 할 그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은 이제 알츠하이머에 네.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해요. 알츠하이머가 뭔지,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치매 알츠하이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가 다른지, 그리고 뭐 알츠하이머에 드실 수 있는 영양제 같은 거, 그리고 뭐 예방 방법, 그리고 처방약들이 이렇게 뭐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처방약, 그리고 뭐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뭐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정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 사실 이게 용어가 알츠하이머 디지즈란 말도 있고, 한국 사람들은 치매라 그러고, 또 어떤 맞아요. 사람들은 디멘시아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다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치매라는 말을 되게 포괄적으로 많이 쓰자. 대충 그냥 치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보면은 치매는 이제 큰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치매 중에 알츠하이머가 있는 거죠. 치매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어디 머리가 크게 뭐 다쳐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머리가 크게 다쳤을 때도 젊은 나이도 치매가 올 수는 있고요. 근데 알츠하이머는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한그 그러니까 그 치매 중에서 뭐한 저희가 한네 가지 정도 나누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알츠하이머가 있는 거죠. 대충.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치매, 그러니까 지금 치매랑 알츠하이머랑 어떻게 다른지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었거든요. 네, 첫 번째 질문인 게 치매란, 그러니까 정확히 치매란 그건 뭔가요? 맞아요. 우선은 이제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할 거에서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알아봤는데 알츠하이머가 생각보다 되게 흔한 병이에요. 전 세계적으로만 2,400만 명. 막 몸에 와닿지도 않아요, 솔직히. 이 네. 병을 앓고 있고 또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는 이제 10명 중에 1명. 그리고 85세가 넘어가면은 이제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 질환을 앓고 계세요. 근데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죠. 그렇죠. 얼마나 심한지 아니면 되게 경증으로 앓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이제 알츠하이머는 이제 기억력, 사고력, 학습 및 조직 능력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저하를 일으키는 뇌 질환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기본적인 일상 활동 능력에 영향을 미쳐요. 이제 알츠하이머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이에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듯이 이제 알츠하이머의 증상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악화되는 게 특징이고요.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진들은 이제 이 알츠하이머의 이제 첫 증상이 일어나기,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이게 솔직히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이거를 잘 알지는 못해요. 왜냐면은 그냥 깜빡깜빡, 저희도 지금 많이 깜빡깜빡 하잖아요. 아, 그렇죠. 저는 그렇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는 그렇거든요. 건망증이라고 예, 네, 건망증 우리가 하는데.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알츠하이머의 첫 증상이 나타나기 뭐 많게는 한 10년 혹은 그 전부터도 이게 사실 시작되고 있었을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한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가장 흔하게 발병되는 이제 병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 알츠하이머랑 치매가 어떻게 다른지 약간 설명을 해주시다가 제가 이게 첫 번째 질문 넘어갔는데 그 네. 부분 다시 한번 짚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이제 우선 치매는 어떤 이유로든지 뭐 교통사고 뭐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뇌 손상이 생겨서 정상 생활을 할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치매는 이제 중증 똑같아요. 알츠하이머랑 똑같이 이제 중증도가 다양해요. 정신 기능이 살짝 저하된 정도로 일상생활에는 조금의 도움만 받으면 다할수 있는 단계부터 전적으로 남의 도움 없이는 이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제 다양한 중증도가 있는데요. 이제 원인은 솔직히 되게 많아요. 한 8, 90가지가 될 정도로 엄청 다양한데 알츠하이머는 그중에 하나의 원인이고 이제 65세 이상의 치매 환자로 많은 이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은 치매는 이제 포괄적으로 부르는 명칭이고 이제 알츠하이머는 그 중에 한 병명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알츠하이머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알츠하이머는 병의 이제 단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의 증상은 이제 뭐 기억력 감퇴, 복잡한 작업이나 추론 처리 능력 감퇴, 언어 능력이 떨어지고요. 시각적, 공간 시각적 관계 이해가 이제 점점 이제 떨어지고요. 행동과 성격이 이제 변하죠. 그다음에 이제 기억 상실. 그러니까 이러한 징후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될수 있으면 빨리 이제 의료기관에 가셔서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제 알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싶고 좀 될 수 있으면 알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최대한 빨리 시작하셔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주 좋아요.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이 치매야 이건 아닌데 이런 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 내가 왜 이러지? 옛날엔 안 그랬는데. 맞아요. 알던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뭐 이렇게 자꾸 깜빡깜빡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한번 좀 의심을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 아, 치매가 아닐 수도 있고 알츠하이머가 아닐 수도 있고 그냥 단순 기억상 그냥 건망증일 수도 있지만 저도 그렇거든요. 어제 했던 말 까먹고 뭐 이거 뭐 약속도 맨 요즘 막 애 준비물 챙겨가야 되는데 목요일날 챙길 거 화요일날 챙겨놓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그래요. 왜냐하면 거의 여성분들은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막 밥하면서 애는 내일 뭘 챙겨야 돼. 아니면 뭐 일하는 과정에도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너무 많은 뇌를 쓰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단기 건망증이라고 하죠. 깜빡깜빡 하는데 그 정도는 뭐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조금 이제 뭔가 이상하다 예전이랑 다르다 이럴 때는 그리고 또 내가 나이가 좀 됐다 이러면은 빨리 가보시는 게 좋죠. 네. 그러면은 치매의 원인은 뭘까요? 사실 이제 원인은 100%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 하나 이제 연구된 거에 따르면 인간의 뇌에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면 이제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한다고 해요. 단백질이요. 그래서 아밀로이드 단백질, 뭐 타우 단백질 등 이런 게 이제 축적되면 뇌세포를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제 뇌는 천억 개 이상의 이제 신경세포랑 다른 세포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신경세포가 뭐 생각, 학습, 기억, 계획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이제 연구진들이 요 아밀로이드랑 이제 타우 단백질이 이제 축적되면은 뭐 안에 이제 엉키게 되고 또 이제 덩어리를 만들어서 이 신경세포들 사이의 소통을 막아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하는 뭐 기억력, 뭐 어떤 일을 수행하는 뭐 학습 능력 이런 것을 떨어지게 한다고 해요. 이제 이 신경세포들이 느려지고 사멸하는 과정을 이제 알츠하이머 병을 초래한다고 해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솔직히 뭐 딱히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 뭐 유전, 또 환경, 생활 방식 이런 조합으로 알츠하이머가 생긴다고 해요. 이제 이렇게 알츠하이머가 뭐 단백질이 축적돼서 생기는 경우는 이제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 알츠하이머 위험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위험 요소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뭐 연령이 나이가 들수록 또 유전적인 것도 무시할 수는 없고요. 또 외상성 머리 부상이 있고 또 우울증 또 이거는 또 이제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당뇨병, 또 흡연 비만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 요소예요. 알겠습니다. 또 치매 원인이랑 질환 비율 뭐 이런 것도 이제 말씀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그 아까 치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한 네 가지 정도로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혈관성 치매가 있는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심혈관, 뭐 뇌혈관 질환. 그러니까 한마디로 혈관을 손상시켜서 뇌로 가는 혈류를 차단해 혈류를 차단하는 질병에 의해 발생하는 치매로 뭐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등이 이 질병에 해당하고요. 전체 치매 한 2, 30%를 차지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알츠하이머가 아니고 네. 알츠하이머가 아니고 퇴행성 그냥 뇌 질환에 의한 치매가 한 전체의 한 10% 정도에 해당하는데 이 퇴행성 뇌 질환에는 뭐 루이체 치매라고 이것도 단백질이고요. 네. 전두축 두염 치매, 뭐 파킨슨병 치매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알츠하이머 네. 이게 한 전체의 전체 한 50%가 되고요. 기타 우리가 뭐 나머지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제 치매다 그런 게 한 10%에서 한 15%에 해당해요. 이렇게 이제 치매가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중 이제 알츠하이머는 정확한 발병 기전과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이제 유전적인 소인과 이제 환경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중 나이가 가장 위험한 요인이고요. 네.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확연히 증가한다는 이제 연구 결과가 많은데 이제 아무래도 알츠하이머의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원인보다는 다양한 요소가 이제 더해져서 발병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맞아요. 그러면 알츠하이머 유전인가요? 솔직히 저는 이제 유전적인 것도 아주 크게 작용한다고 믿고 있고요. 네. 이제 이게 유전자 중에서는 뭐 아폴리포 프로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APOE라고 하는데 요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은 알츠하이머에 걸릴 위험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물론 이제 이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안 걸릴 수도 있고 갖고 있지 않아도 걸릴 수는 있지만 이
이제 알츠하이머 이제 병을 앓고 있는 가까운 친척, 이제 가까운 친척의 정의는 우리 부모님 아니면 형제 자매 직계 가족, 직계 가족이요. 네. 그러니까 있으면 발병 위험이 이제 10%에서 30% 이상까지 증가하고요. 만약 이제 늦게 발병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노인성, 65세 이상 발병한 알츠하이머 병을 갖는 사람이 이제 집안에 이제 가까운 친척 중에 2명 이상이 있다면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서 이제 걸릴 확률이 이제 3배 이상 높다고 해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알츠하이머 증상이 어떤가요? 아까 경증이랑 뭐 중증까지 이 정도가 다양하다고 하셨는데 뭐 단계별 증상 이런 게 있나요? 네, 이제 뭐 우선은 1단계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제 최근 기억력 감퇴예요. 이제 크게 이제 생활에는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없는데 이제 단순히 이제 노화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가 그냥 아 깜빡깜빡한다 요 정도를 이제 얘기하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흔히 치매라 그러면은 어제 일은 기억 못 하는데 막 30년 전 일은 잘 기억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그러니까 기억력이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아 깜빡깜빡해 이 정도를 써놔서 좀 약간 우리 본인이 느끼잖아요. 나 이거 네. 괜찮은 건가 싶을 네. 정도. 그게 이제 1단계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2단계부터는 같은 말 반복, 언어 능력 저하, 이제 가벼운 인지 장애로 볼 수 있고요. 이제 기억력 상실, 이제 집중력 부족, 이제 사고력 저하가 이때부터 시작돼요. 3단계는 이제 집안일이나 취미 활동이 이제 불가능해져요. 일상생활에서 서서히 문제가 생기는 단계고요. 개인적인 감정 표현이 이제 부족해지고 이제 사회적인 어떤 게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이제 피하려는 증상이 점점 이제 보여져요. 네. 4단계부터는 이제 확연한 이제 중증 치매로 보고요. 계절, 연도 구분이 불가능해져요. 내 집 주소를 잊어먹고 친한 지인, 가족의 이름은 이제 이때부터 이제 기억하지 못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날짜, 요일, 주소 이게 이제 어려움을 보여요. 흔히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그런 그쵸? 치매 환자들의 모습이 네, 이제 주소를 얘기를 못해서 집을 못 찾아가고 이런 게 이때부터 이제 시작되고요. 이제 5단계부터 저희가 이제 조금 이제 걱정하는 단계가 시작되죠. 이제 우울증, 공격성이 이제 심화되고요. 주변을 인식하지 못하고 큰 변화가 생기는 단계예요. 이제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는 한 사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6단계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때부터 이제 대소변 이제 장애가 시작되고 보행 장애가 시작되고 이제 6단계는 이제 옆에 누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모든 행동에 도움이 필요한 단계예요. 아, 정말 예, 안타깝습니다. 네, 이때부터는 이제 많이들 이제 케어 기버가 있던지 아니면 요양원을 많이 이제 찾는 시기죠. 누군가가 꼭 옆에 붙어 있어야 돼. 네, 왜냐면 아무것도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뭐 밥을 먹는 것부터 이제 대소변을 보는 것까지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단계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광고 노래 한 곡 듣고 광고 살짝 듣고 돌아와서 조금 더 이제 치매 예방 방법이라든가 그 뭐 어떤 걸 먹으면은 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 오늘은요, 해피약국의 황조인 약사와 함께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치매, 이거 예방이 가능한 건지, 만약에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예방 방법이 이거를 했을 때, 뭐, 그러니까 저희가 말했을 때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는 항상 이제 연구 결과, 논문 결과를 많이 하는데요. 안 한 거에 비해서 이제 큰 스터디는 솔직히 없어요.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네. 이게 어떤 거냐면 글쓰기, 뭐 운동 이런 거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래도 저희도 이게 모든 것은 반복 학습이고 뇌도 이제 훈련이 필요한 장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이제 예방이 된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추천을 하죠. 이제 알츠하이머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주 이제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을 이제 시작으로 이제 조그만 경도의 인지 장애를 거쳐서 치매로 발전을 해요. 이제 기억력은 떨어졌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지는 않은 정도의 상태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초기에 이거를 발견을 하고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치매라고 하면은 가서 다이그노스 받는 것도 진단 받는 걸 되게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상한 걸 알면서도 그 진단을 받는 게 싫어서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진단을 받든 안 받든 솔직히 치매는 진행될 수 있고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가보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하실 수 있는 게 읽고 이제 쓰는 거. 이제 글을 읽고 쓰는 행동은 뇌를 자극을 해요. 책을 꾸준히 읽고 일기를 쓰면서 뇌를 자극시켜주는 것이 좋고요. 많은 어르신들이 그래서 요즘 저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성경 이제 필사 그리고 뭐 절에 다니시는 분은 이제 법전이라고 하나? 그거 법경이라고 하나요? 네. 그거를 이제 필사하는 거를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 가지로. 제 주변에서는 그 알츠하이머의 심심해 예방 도움된다고 이제 핸드폰으로 고스톱 치시는 분들인데 그것도 뭐 되는 건가요? 그것도 이제 뇌를 계속 학습하는 거죠. 아, 그래요? 이거 일리가 있는 말이었네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되게 테크놀로지신데요. 핸드폰으로? 네. 거의 이제 직접 치지 않으시나요? 왜냐면 이제 나이들이 이제 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친구들이 다 모이기 힘들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냥 혼자 있는 노인들이 그거를 이렇게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 할머니도 옛날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할머니도 맨날 그 뭐라 그러더라? 그 뭐 점 맞춘다고 하시던가? 그런 짝 맞추는 거, 뭐, 이런 거, 네. 뭐, 미나투라고 하든가. 들어봤어요, 저는. 뭐, 그런 거 하셨는데, 네. 그런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꾸만 이제 계속 하는 게 좋아요. 숫자를 하는 것도 좋고요. 뇌를 자극시켜주는 게 상당히 좋아요. 네. 그리고 술과 담배를 하고 계시다면은 꼭 끊어주는 게 좋고요. 이제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알코올성 치매의 원인이 되어요. 그래서, 왜, 정말로 이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정말 알코올성 치매가 오시는 분도 꽤 있어요. 또, 담배도 알츠하이머의 원인 중에 하나예요. 꼭 끊는 게 좋고요.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혈관, 이제 심혈관 질환이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당뇨, 고혈압, 비만, 콜레스테롤 이제 모두 이런 질환의 주요 위험 요소들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셔서 이런 위험 요소들을 그러니까 치매를 치료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전에 당뇨, 뭐 고혈압 이런 거를 먼저 치료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뭐 치매 검사라는 건 따로 있나요? 치매 검사도 따로 있어요. 있어요? 네네. 아. 병원에 가시면은 이제 따로 이제 검사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 뭐 의학 드라마 이런 거에서 보면은 왜 그거 있잖아요. 90부터 9를 빼라. 아, 7을 빼라. 봤어요. 이거. 네. 아, 9가 아니라 7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치매 검사 중에 하나예요. 아. 되게 어려워요. 나중에 한번 혼자 해보세요. 되게 쉽지 않아요. 그냥도 저도 지금 40대인데도 힘들 것 같은데. 이게 더하는 거면은 오히려 쉬운데 빼는 건 어려워요. 그거 원래 어렸을 때부터 잘 못했어요. 빼는 건. 네. 뭐, 근데 여러 가지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에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치매를 이제 다이그노스를 하죠. 네. 이제 또 적절한 대인 관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공동체 안에서 상호작용을 포함한 이제 인지적 활동을 꾸준히 하시면 이제 치매의 위험을 낮출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 대한 이거는 이제 연구 결과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고 어울리고 교류하는 거 이런 게 참 중요해요. 또 이제 뭐 모든 질병들이 그렇지만 이제 규칙적인 운동이 되게 중요하고요. 일주일에 3번 이상. 이제 아무래도 치매는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이제 예방 목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제가 질병과는 달리 너무 게 심장이 뛰게 다른 거는 솔직히 뭐 제가 얘기를 할 때 꼭 이제 내가 뛰었을 때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이제 운동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그리고 이제 건강하게 드시는 거. 요즘 제 주변에서 이제 슬슬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40이 돼가고 있는데 정말 이제 슬슬 이제 하나둘씩 이제 아파오기 시작해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서구화된 식사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질병에 많이 걸리는데 될 수 있으면 이제 지중해식, 그러니까 서구화된 식단 중에서도 이제 지중해식을 좀 하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뭐 대시 또는 뭐 항산화제가 포함된 거, 우리가 뭐 야채 많이 먹고 될 수 있으면 붉은 육류 줄이는 거, 뭐 이런 거 하실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츠하이머 병에 뭐, 이거 치료법이 뭐 있다,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치료법 이런 거 어떤 게 있나요? 우선은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약사니까 약학 쪽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약들이 있어요. 네. 너무 안타까운 거는 알츠하이머 병에는 치료법이라는 거는 솔직히 없어요. 그렇죠. 딱히 그렇게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치료는 되지 않고요. 대신 이제 치매약을, 그러니까 그 알츠하이머의 이제 약을 먹으면 알츠하이머가 낫는지 많이 물어보긴 하시는데 낫지는 않지만 진행 속도를 늦춰준다 뭐 이런 말은 들어봤어요. 맞아요. 딱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신 악화를 늦춰주고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까 말했던 이제 공격적인 치매를 조금 이제 좀 나이스한 치매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이제 목적을 두고 있죠. 그리고 저 일상생활 능력 개선을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좋은 치매 상태를 이제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아무래도 이제 기억력 깜빡깜빡하는 것 정도, 그 정도를 이제 좀 프렌들리 치매라고 저희가 얘기하거든요. 네. 그 정도를 저희가 이제 최대한 이제 늦게까지 유지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우선 FDA에서는 지금 현재 두 가지 종류의 약을 승인을 했고요. 이제 콜린 에스터레이즈 억제제가 있고 또 NMDA 안타거니스트 이제 NMDA 수용체 차단제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약이 지금 FDA에서 이제 승인이 났고 하나가 더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신약이 있긴 한데 이거는 솔직히 뭐 주사고 별로 그닥 쓰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고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게요. 그냥.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콜린 에스터라이즈 억제제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초기부터 중간에 알츠하이머의 병에 이제 증상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제 성분명으로는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이 나가는 약 중에 하나예요. 도네페젤이란 거 있고요. 아리셉트, 리바스티그마인이란 거 있고요. 엑셀런, 갈라타마인이라는 약이 있어요. 근데 요 약은 아세타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예요. 그러니까 뇌 속에 아세티콜린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뇌는 신경세포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신경세포들이 작용할 때는 다양한 신경전달 물질들이 필요해요. 그중에서 이제 기억력, 인지 기능과 관련된 신경세포들은 이제 아세티콜린이라는 신경물질을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알츠하이머 증상 중 기억세포 이런 기억 능력들이 저하되는 때는 이제 아세티콜린들이 많이 감소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아세티콜린을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분해 효소를 이제 억제해서 아세티콜린의 양을 늘려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 약은 이제 기억력 문제를 개선하고 알츠하이머 병의 행동 증상을 줄여주고요. 더 이상 기억력이 그럼 저하되지 않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기억력 저하는 돼요. 그런데 이제 좀 진행 속도를 네, 많이 늦춰주는 거고요. 이 약의 이제 부작용으로는 구토, 설사, 구역질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가 이제 장에도 신경 물질들이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많은데 이 아세트콜린이 장에 많아지면은 이제 불필요하게 장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복통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설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위에서도 이제 신경 이제 아세트콜린이 많아지면은 불필요하게 위 수축이 증가해서 이제 메스꺼움이나 이제 구토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또 이제 두 번째 약이 이제 나멘다 메멘탄이라는 약인데요. 여기 이제 NMDA 수용체 차단제로 이건 이제 뇌 전기 잡음을 없애주는 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뇌 세포들은 전기 신호를 통해서 서로 이제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데 네. 알츠하이머의 경우에는 이 불필요한 전기 신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NMDA 수용체 차단제는 불필요한 전기 신호를 막아서 뇌의 잡음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이제 기억력 저하를 방지하고요. 이 약은 이제 중간 정도에서 조금 더 심한 알츠하이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FDA에서 승인한 약이에요. 이제 이 약을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 약을 복용하신 분들이 더 입는 것, 먹는 것, 화장실 가는 것, 걷는 것, 목욕 등 일반 생활에 더 잘 수행한다고 보여졌어요. 아, 그렇군요. 뭐 생활 환경 같은 것도 중요한가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진단을 누가 내 가족 중에 받았다 이러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될 수 있으면은 비슷한 환경에서 그러니까 뭐 이사나 이런 건 좋지는 않고요. 근데 뭐 같이 살기 위해서 이사 이런 거는 괜찮아. 될 수 있으면 똑같은 환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저가 있는 자리에 있는 거 아니면은 뭐 내 동선에 이 똑 내가 기억하는 장소에 물건이 있는 것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게 이제 도와주는 것이 좋고 될 수 있으면 대립하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뭔가 스트레스 받은 것 같다. 그러면 주의를 돌려주는 게 되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여기 치매에 좋은 영양제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이제 치매에 좋은 영양제는 이제 제가 대충 빨리 얘기를 하자면은 오메가 3? 네. 오메가 3는 정말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든지 오메가 3는 몸에 좋다. 만병통치약인가요?
근데 오메가3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제 심장 건강, 뭐 혈류 건강에 이제 이용되는데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뇌세포를 강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연구 결과에도 치매 증상에 도움이 되는 결과가 많고요. 일단 청소년들도 많이 먹잖아요. 왜? 네, 어린이 어린이들도 네, 뇌 건강 뭐 공부하는 이제 맞아요. 뭐 아이들도 두뇌가 뭐 네, 잘 돌아간다고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뭐 엄마 이거 먹으라고 되게 많이 먹였는데 뭐 효과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약사가 되셨잖아요. 뭐 지금 그걸... 이 어려운 걸 다 설명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레세틴 이런 게 있고요. 레세틴은 우리 몸에 이제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성분이자 또 지방 대사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이제 레세틴은 이제 치매 환자의 혈중 콜린 수치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게 뭐 옛날에는 원래는 이제 뭐 계란 노른자에서 추출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대두나 해바라기씨 요런 데서 많이 추출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요것도 이제 치매에 좋고요. 또 뭐 아세틸 L카르티닌 뭐 요런 거 지금 병의 진행을 낮춘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는 심지어 딱 요걸로 이제 딱 만들어진 영양제가 나올 정도로 제가 알고 이게 일반 의약품으로 아마 분류가 됐을 거예요. 거기서도. 아, 네. 그래서 아마 그냥은 못 사시는데 그럴 정도로 요게 지금 연구 자료가 참 많아요. 근데 대신 영양제를 고르실 때는 그냥 카르티닌 말고 이제 아세틸 L카르티닌 요걸 고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표시해놔야겠네요, 그죠? 네. 이게 뇌혈관 장벽을 더 잘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아요. 또 후퍼진 A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환자의 기억력, 인지 기능, 행동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대신 요거는 만약에 콜린에스터라제, 뭐 도네페질 이런 거 드시고 계시면은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같이 비슷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작용 요거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뭐 포스파티딜셀린 뭐 요런 것도 있고요. 이거 기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발음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포스파티딜셀린 이런 거 뇌세포를 보호하고 의사소통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거 뭐 이런 거 있고요. 비타민 E 뭐 비타민 B12, 비타민 B1 요런 것들 지금 있어요. 아, 비타민 E, 비타민 B12, B1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네요. 이런 네. 것들은 뭐 그냥 오버 더 카운터로 많이 비타민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용성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은 또 독성을 유발할 수 있어서 제가 그냥 딱 드시라고는 못 하겠고요. 네. 비타민 B12, 비타민 B1 같은 경우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드셔도 돼요. 비타민 B12는 또 활력 비타민이라고도 제가 몇 번 소개를 드렸는데, 맞아요. 네. 요거는 이제 뇌 기능에도 좋기 때문에 드시는 거, 뭐 문제 없어요. 뭐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돼요. 좀 사서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치매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해피약국의 황조현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